그래서 우리 2호 해수욕장 왔습니다. 2호 해수욕장. 2호 해수욕장. 사람들도 많이 있진 않지만. 아, 파도. 파도 이뻐, 이뻐. 파도가 이뻐. 와, 진짜 파도 색깔, 그냥, 모래 색깔 진짜 이쁘긴 하다. 모래 색깔이 이쁘긴 하다. 와, 야, 모래 색깔 진짜 이쁘다. 애들도 이렇게 물장구 치고 막 연인들도 막 이렇게 와서. 근데 저쪽에 보시면은 하얀색, 빨간색 등대 있죠. 예. 여기도 하얀색, 빨간색 등대 있더라고요. 저쪽에 뭐 관광객들 많이 이렇게 차 많이 온 것 같아요. 이게 2호 해수욕장. 네. 괜찮네요. 맛있다. 맛있다. 와, 오랜만에 떡볶이 먹는다. 너무 잘 됐는데, 오늘 떡볶이가. 오늘은 여자 선생이 저 장전이 손아이들 무슨 뭐 할 때는 늦게 왔죠. 김한식 잘라. 오늘 어디 재유식하신가 좀? 오늘 그 앉아서 공부했죠. 공부하는 선생 들어와네. 왜 이렇게 늦게 안 주고? 그 선생도 여자 선생도 오늘랑 제일 꽃등에 내릴 거는 성준이한테가. 간 곱소야.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고 하는 건 아니야. 원장이 왔구나. 직접. 그렇죠. 꽃 만드는 거 오늘 그 시에서 그 선생이 들어와네. 너무 맛있다. 오늘 꽃 만들었어요? 응. 꽃 만들었네. 새끼야.
날씨가 추우니까 어디 가진 해도 내가 직접 만든 거는 야 맛있어. 이건 조금 더 넣어봐. 이걸로. 됐어. 쌤? 됐어. 그만 먹어. 그냥 내일 아침 또 태워 안 먹지. 어릴 때 떡볶이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오늘 햇빛 뜨니까 빨래도 널고 막 했습니다. 빨래 널고 햇빛 떠나.